아, 얘는 뭐가 문제야? 아, 이거 원래 이런 거 쉬운데 시동이 유지가 안 되지? 아, 고쳐야 되는데 소원을 빌어야 돼. 누수탐지 잘 되게 해주십시오. 빌어야지. 이 문지르면 딱 이런 애가 딱 나오는 거야. 응? 아, 기도해야지. 500m 기도해야 돼. 상류에서 누수탐지 잘 되게 정류장입니다. 해주십시오. 갔다 올게. 가자고. 아, 여기 끔찍하게 막히는 그 신당역 근처 안에 여기. 아, 신당동 떡볶이촌 아직도 잘 있나? 예, 친한 거래처 사장님이니까 여기 신축만 하시는 분. 근데 이분이 깔끔해요. 일도 엄청 꼼꼼하게 잘 하시고. 근데 이분은 딱 수도 배관을 싹 깔고 나면 다 검사를 하거든요, 본인이. 최종적으로. 이제 샌다는 느낌을 받으면 이제 절 부르는 건데. 하여튼 이분이 공사한 빌라는 그 이후에 물샌걸본 적이 없어요. 이제 사람이 입주하고 나서는 한 번도 연락 안 왔어요. 이제 오야지가 이제 사람 데려다가 이제 일 시키고 본인도 직접 하지만 뭐 본인이 다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이제 밑에 일하는 사람들이 실수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제대로 다 깔아놨는데 그 다음 작업자들 뭐 다른 파트가 그 남이 해놓은 거를 이제 찍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래서 생기는 게 있고. 이분은 절대 철근 밑에다 묶지 않는다고요. 철근 밑에 배관 뭐 CD관 넣어가지고 그렇게 공사 안 한다고요. 이분은 철근 밑에다가 이제 묶어갖고 공사하면 뭐 비용을 아낄 수가 있대요. 그 일도 편하고.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물샘 이제 난리 나지. 이제 그 집은 이제 누수탐지 하는 사람도 엄청나게 힘들고. 예? 뭐라고요? 세면기 하나가 5바이트에 뭐 하수도가 막혔나 보죠. 혹시 그 뺑뺑이 걸리는 거 없죠? 예, 그건 없는데. 잠깐만. 간단한 게 하나 있어야 되는데. 아, 잠깐만. 저기. 50mm라. 아, 잠깐만요. 아, 수동으로 하는 거 있어요. 한 번만 빌려주세요. 네. 2층에서. 아, 근데 그걸로 되겠어요? 한번 해보게. 이거 쓸 줄 아세요? 아니, 나도 설비했으니까. 아, 예. 아니, 예. 아시죠? 안 가르쳐 드려도. 예. 원래 난방에 누수가 별로 없어요. 빌려드린 게 30만원짜리에요.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리지드 거라고요. 리지드. 발음이 잘 안 되네. 문이 닫힙니다. 지하 1층. 여기 비싼 동네인데. 아, 근데, 씨. 이놈의 턱이. 이런 데 오면 조심해야 돼. 이게, 떨어뜨리면 안 돼, 이거. 떨어뜨리면 안 돼. 여기 뭐. 좀에는 깨지면 안 되니까. 아, 아까 그 아저씨 전화번호 알아놨어야 되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 아저씨 나 오늘 처음 보는 아저씨인데. 만약에, 아, 여기구나. 어떻게 하다가 연락처도 뭐 그냥 가버리면 나 그거 잊어버리는데. 그 30만원짜리인데. 아, 여기 있구나. 네, 설마 그냥 가진 않겠지만. 사람 이름 모르는 거니까. 뚫었나? 여기에 나중에 이제 살림살이가 쫙 차고 이제 사람이 만약에 살고 있다. 근데 내가 딱 왔는데. 뭐 이런 걸뚝 떨어뜨렸다 여기다가. 응? 이 타일 이거 비싼 건데 난리 나는 거야 이거. 응? 작년인가? 심사장님이었나? 누구였지? 누구였는지. 이 비싼 집에 갔는데 현관 앞에서 이런 거 하나 뚝 떨어뜨린 거예요. 비싼 타일로 돼 있는데. 그랬더니 뭐가 뚝 떨어지니까 집주인이 본능적으로 딱 쳐다보는 거야. 집주인이 딱 쳐다보는데, 와, 내가 진짜 철렁하더라고. 아, 진짜 가슴이 철렁했어. 아, 그거 만약 흠집 났으면 그날 일 하나 많아요. 그거 이태리에서 수입한 거니 어쩌니 막 그래 버리면, 야, 씨, 그 조심해야 돼. 그래서 내가, 와우, 내가 참아, 내가 짜증 안 냈지만, 아, 진짜 조심해야 돼. 이 비싼 집에 가면 뭐 하나 내려놓는 것도 조심해야 돼. 아주 비싼 집에 사는 사람들 중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고요. 들은 얘기인데, 양변기를 놨는데 일하는 사람이 거기다 소변을 본 거예요. 그랬더니 집주인이 당장 뛰어가고 다시 새 걸로 다시 가져오라고 그런 거예요. 그게 양변기가 얼마짜리였더라? 양변기 비싼 거는 뭐 몇백만 원 하더라고. 이 20mm는 잘 안 끼워진다고.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예? 이럴 때는 손톱으로 끼우는 거예요, 박행을. 그래서 내가 황 팀장한테도 손톱을 기르라고 한 거예요. 네. 이렇게 손톱으로 박힝을
그럼 손톱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그럼 뭐 또 뭐 일자 드라이버 같은 거 가져와가지고 쑤셔야 된다고. 이거 그냥 잘 안 들어가요, 진짜. 잘못하면 여기 삐딱하게 되고. 그래서 이 삐딱하게 조여진 게 많은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게 잘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이 손톱도 공구. 짧으면 안 된다고. 옛날에 내가 오토바이 정비할 때 이 기름때가 끼면서 우리 직원들이 자꾸자꾸 자르는 거야. 그럼 자꾸자꾸 깊이 파고들어서 나중에는 이렇게 짧아져. 그러면 무슨 배우처럼 된다고요. 예? 그 전문 배우 된다고. 그 전문 배우들이나 이렇게 짧게 자르는 거지. 있어야 돼, 손톱이. 15mm도 가끔은 잘 안 들어갈 때가 많다고요. 지금은 이제 누가 찍었으니까 내가 뭐 아무데나 걸었는데, 자연적으로 물이 셀 때는 공급 쪽에다 거는 게 좋아요. 공급 쪽이 더 뜨거워서 더 잘 새기 때문에 공급 가까운 쪽에다 걸어야지. 여기 평수도 넓잖아요. 공급 뜨거운 쪽. 근데 지금 여기는 뭐 찍었으니까 뭐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아무데나 걸어도 되는데. 한번 보죠. 야, 이거 많이 새나 본데. 아우 열. 아 19네 19. 빨리 차고 가자고. 어우 시끄러워. 어우 장난 아닌데. 어우 시끄러워. 겁나게 많이 새네. 뭐 많이 새면 좋은 건데. 뭔 소리야 이거. 뭐야 귀로 소리가 들린다? 뭐야? 여기구나? 아! 야이씨, 하필 마루 있는데야. 아, 근데 어딜 파냐? 다 놔줘. 쳐야죠. 아. 이래가지고 안 되는데? 이쪽에서 새가지고 절로 갈 수도 있는데, 여기서 한 군데만 파야 되는데. 그래서 마루가 됐든 타일이 됐든 이제 최악의 경우는 양쪽 다 파야 되는 거고. 아유, 정사님 짜증나시겠는데. 그러니까 실수하면 안 된다니까. 보일러가 그냥 바로 멈추겠는데. 여기 더 세다. 여기 더 세다? 그러면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어떻게 하냐면, 일단 요 가운데 거 제일 조그만 걸 먼저 파서 이쪽인지 확인하고 이렇게 해야 될 거야. 오씨, 50%로 줄여야 되겠다. 어, 망가지겠어. 아, 욕조. 야, 이건 좋다. 얘, 이런 게 좋은 거야. 응? 딱,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뭐, 하기가 좋네. 그래, 이런 욕조가 좋지. 야, 신경 많이 썼는데? 응? 딱, 무릎을 꿇고, 응? 무릎을 꿇고, 왼쪽 팔꿈치를 여기다 대고, 그리고 딱, 이렇게 딱 파는 거야. 그러면, 이제 힘 조절이 딱 된다고, 힘 조절이. 푹 들어가지 않고. 근데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막, 서가지고, 막, 으윽 하다가 이제, 푹 깨고 이제 찍는 거야. 응? 그래서 항상 딱 이 자세. 나는 항상 내가 선호하는 자세. 아, 올라온다. 어, 진짜 아니야. 아니네. 여기다. 맞잖아. 아이씨, 꺼야 되겠다. 혼자 오니까 피곤하구나. 아, 석션기가 있어야 되잖아. 아, 이거 동양설비 사장님이 주신 스펀지인데 이거 진짜 좋더라고. 아, 내시향 카메라. 아유, 야, 한번 보여주자. 아유, 내 솔직히 나 이거 씨 안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아, 난 맨날 보여주고 씨 돈도 못 받고. 아, 보통 2, 30만 원인데 씨 한번 보면. 내가 이렇게 빌려줬으면, 아니, 원상태로 해가지고 나한테, 아, 잘 썼습니다. 아, 사람들이, 아, 내 이래가지고,
이래서 내가 신경 안 쓰려고 했는데 우리 정사님이 해결해야 된다고 해서 근데 그래서 하는 거지. 안 그랬으면 씨 국물도 없는데. 아, 왜 사람들이 왜 그러지?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뭐 나이로 일하는 거 아니야? 네? 나이가 벼슬 아니고. 응? 기술이 더 좋고 장비가 더 좋은 사람이 이기는 거야. 응? 뭐 나이는 뭐 의미 없고. 물론 나이 드신 분들 공경해야지. 하지만 일할 때는 다르다는 얘기지. 아휴, 이렇게까지 안 해줘도 되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래도 아휴, 평수가 넓으니까 물이 많이 나오는 거야 이게. 안쪽으로 안 터졌으면 좋겠는데. 그래야 여기만 딱 깨고 되는데. 뭐야 어디니? 아이 이런 씨. 아 이런 씨. 뛰어 나오네 마루에서. 이게 타지마 헤라가 짱이지. 아 원래 이건데 씨 이렇게 돼버렸어. 안 닦아가지고. 이건 천지병원에서 파는데 그 마루 빼는 공구는 천지병원에서 안 팔아요. 예? 천지병원 얘기해봐야 소용없어요. 그 수입품인데 그 사이트가 있는데. 아 떨어지는 거 봐. 딱 이 정도 이 폭이 제일 쓰기가 좋아요. 격자 마루가 붙이기 어렵고 이게 비싼 건데 이게. 아유 근데 난 마루 별로 안 좋아해. 아 난 장판이 최고야. 아우 주워다 그냥 씨. 그렇지. 눈에 보이는 게 없다 지금 보니까. 아 또 씨 더 안쪽으로 온 거 아니야? 아, 예감이 안 좋은데? 응? 어? 에이씨 요거네 이런 씨. 에이씨 미치겠다. 그라인더질 해버렸구만 이씨. 됐다. 여기잖아 이씨. 정확하게 뭔가 이걸 하기 위해서 위에서 썰었구만. 응? 썰었네. 이거 씨 한 군데 아니겠는데 이거? 이거 한 가닥 더 있을 거 아니야. 뭐 뻔해 뻔짜지 뭐. 한번 켜볼까? 가자.